우선 닭다리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큰 볼을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 물을 담고 소금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. 소금하고 설탕이 물에 녹으면 아까 씻은 닭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랩으로 잘 싸주세요. 랩으로 싸고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. 반죽을 준비하겠습니다.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볼을 준비해 주시고 체 위에 밀가루를 뿌려줍니다. 그리고 살살 털어줍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전분 가루를 뿌려줍니다. 전분 가루 또한, 그리고 그 위에 생강가루, 고춧가루, 소금, 마지막으로는 후추,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잘 섞어진 밀가루를 반 정도 국자로 한 숟갈 정도 부고 옮겨줍니다. 그리고 계란을 두 개, 물 반 컵. 그리고 나서 잘 섞어줍니다.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닭다리를 놓아주고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. 닭의 수분을 키친타올로 제거를 하고,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리를 반죽에 잘 묻혀주고 밀가루에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. 자, 그럼 반죽된 고기를 기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을 튀길 때 너무 센 불에 하게 되면 겉만 익고 안에는 안 익을 수 있으니 불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. 튀겨진 닭을 올리겠습니다.